안녕하십니까, 이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출시한 아쿠아 세이프라는 발수제를 소개해드리려고 대성벽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줄눈을 넣은 타일과 줄눈을 넣지 않아도 되는 3D 모노타일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것도 마감제지만 마감제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발수제나 방수제가 들어가야지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성 발수제가 많이 활성화됐을 때 무조건 벽돌에는 발수제를 도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적인 문제로 유성 발수제는 사용을 못하게 됐고요. 지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유성 발수제도 나오긴 하지만 수성 발수제를 많이 발랐습니다. 에어리스로 뿌리게 되면은 날아가서 피해를 많이 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못했거든요. 지금은 외장뿐만 아니라 내장 부분, 내부에 고벽돌을 설치한 부분, 노출 콘크리트도 되어 있는 부분, 이런 위장에 멋지게 대리석으로 질감을 내서 잘 해놨어요. 근데 표면을 만져보면 사람들이 만지지 말라고 하면 더 만집니다. 만지면 시멘트가 묻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공간에 대해서 신뢰를 덜하겠죠. 시멘트 먼지가 풀풀 나뉘는 이 공간에서는 내가 차도 마실 수 없고 음식도 먹을 수 없더라고 하겠죠. 그럴 때 발수제가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거를 했을 때 톤이 약간 진해질 수는 있으나 먼지가 날리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외장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대리석 질감에 이런 마감이 많아지다 보니까 발수제는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무조건 필요하다. 음식물이 튀거나 뭐 커피물이 튀거나 오염물이 생겼을 때 잘 닦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아쿠아 세이프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저희는 항상 의심을 합니다. 잘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붙이는 타일이죠. 타일에 바르면 안 바르면, 그 다음에 3D 입체 타일도 바르면 안 바르면 해서 물을 뿌려서 보여드릴 거고요. 사용량은 똑같습니다. 2회 기준으로 두 번을 발라야겠죠. 1회배당, 그러니까 1m 1m 요 정도 되겠죠. 이 18kg 한 통으로는 9평 정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시공 도구는 모서리 부분은 붓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롤러로 하시는데, 면적이 넓다 그러면 에어리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뚜껑을 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만큼의 그런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직접 발라보고 나서 결과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하면 이렇게 망치니까요. 바가지나 이런 걸로 떠서, 제가 좀 승질이 좀 급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차에 조금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충분하게 흡수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쪽은 약간 코팅이 좀 돼 있는 느낌이고 얘는 시멘트 같은 줄눈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쪽에는 많이 먹죠. 흡수를 안 하면 밑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일자 때는 이렇게 듬뿍 발라주셔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자, 틈새 부위는 혹시 안 들어갔으면 이렇게. 자, 듬뿍 발라서 1차 완료했습니다. 2시간이라고 했거든요. 쉽게 봐서 묻어나지 않는 상황이면 2차도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25도 기온에서 이제 흐린 날씨에 바람이 조금 불고 해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2차 도포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은 흡수가 잘 되는 면이다 보니까 확연하게 1차 때 듬뿍 발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1차 때 들어가는 양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딱 흡수할 만큼 도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2차 때 이제 저희가 롤러로 이렇게 해보니까 쭉 내려가지고 그냥 발수 능력이 바로 나타납니다.
자, 2차까지 다 마무리했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완전 건조 시킨 다음에 물을 한번 뿌리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 하루가 지났습니다. 햇볕이 쨍쨍하고 날씨는 25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되게 서늘하게 바람이 좀 불고 있고요. 자, 명암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는 밝고 여기는 약간 어두워진 그런 느낌이고 코팅이 돼 있는 느낌이 좀 들죠. 외관을 해칠 정도의 명암은 아니죠. 좀 청소한 느낌도 들죠. 입체 타일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으나 이게 좀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물이 발수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색소를 넣은 물을 한번 뿌려보고요.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연출해서 분무기로 좀 많이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끼색 같은 좀 진짜 오염물 같이 생겼죠? 자, 먼저 안한쪽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은 흡수가 막 되고 있죠. 지금도 쭉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물이 어느 정도는 흡수가 되는지. 얘가 이제 발주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물은 흡수를 많이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해가 쨍쨍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금방 흡수를 쫙 하죠. 와우. 자, 뿌린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물이 그냥 튕겨내죠. 흡수를 안 하고 물을 튕겨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얘도 마찬가지로 물 흡수를 하고 있죠. 쭉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뿌린 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방울 맺힌 거 보이시나요? 네. 물이 전혀 흡수를 못하고 물방울에 맺히고 있죠.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비를 맞으면 그대로 흡수를 하죠. 비가 사실 이렇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비가 왔을 때 바람이 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벽을 치죠. 근데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서 지붕이 이렇게 딱 막아줘요. 이렇게 이 바람이 문제예요. 바람이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죠? 또르르 또르르 떨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D 입체 타일 그대로 비를 맞춰보겠습니다. 아쿠아세이프 바른 거 완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꼭 발라야 되겠죠. 이거 바르기도 쉽잖아요. 롤러로 바르면 되고요. 이제 사실 넓은 면적은 에어리스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묻어나는 인테리어 마감재를 사용했다 하면 이거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렸고요.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긴장도 되고 했었는데 아무튼 결과물이 좋아서 너무 다행이고 기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아쿠아세이프는 발수제인데 내외상제에 비가 맞는 곳, 오염을 타는 곳에 발라주는데요. 유럽미장, 고벽돌, 모노타일, 시멘트 블럭, 먼지가 묻어나는 공간에 발라주시면 오염물이 생겼을 때 바로 닦을 수가 있고요. 외장으로 갔을 때는 스타코 플렉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흡수가 되는 면에야지 좋습니다. 그런 곳에 발랐을 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쿠아세이프 저희가 제품 보여드렸고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